이제 녹화가 예, 되고 있죠. 예, 미안해요. 처음부터 다시. 저는 그 적정 인구는 인구 규모가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라는 그 소제목의 내용에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거기 보면 인구 문제의 본질이 삶의 질이라는 거 나와 있는데, 그 점에 동의를 했는데, 그 적정 인구를 넘어서거나 아니면 거기에 부족한 과잉 인구나 과소 인구는 당연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뭐가 있나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 뭐 과잉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어좀 대처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원 고갈과 뭐 생태계 파괴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잉 인구는 분명히 안 좋은 환경일 것 같고, 과소 인구의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적다는 말은 그만큼 인재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나라를 이끌어갈 힘이 부족해진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인구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은 삶의 질과 연결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인구를 인위적으로 증감시키는 거는 아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인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그 인구 문제는 결국 우리 주변의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낳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환경은 좀 넓은 의미의 환경인데, 그래서 이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인구의 증감 없이 그 환경을 보존하는 걸로 인구 문제를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해결책이 될수 있는 거는 환경 보존이 우선시 돼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일단 제가 토목공학과에 졸업을 하게 되면 많은 사회 간접 자본을 설계하고 이런 일을 할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좀더 환경 보존을 위한 목적을 가진 사회 간접 자본을 설계하고 시공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서 인구 문제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네. 그러면 요 마지막에 좀더 구체적으로 사회 간접 자본을 설계하고 요런 것 구체적으로 어떤 거 생각하고 있는 게 조금 있어요? 소스라도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는? 사회 간접 자본 예를 들면 뭐 댐이나 다리 뭐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하수 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해서 설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댐이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댐이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이지는 않지 않나? 인위적인 거 아닌가? 댐도 친환경적인 건가? 에너지 문제. 그래도 물론 그댐 자체도 그나마 뭐 저기 화력 발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원자력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예좀 덜하지. 특히나 그 저기 탄소 배출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좀더 그렇긴 한데 생태계 파괴 일으키는 거는 맞거든요. 수력 자체가 그래서 뭐 그래도 그거는 좀더 마이너한 거기 때문에 그 국지적인 어떤 변화만 일으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괜찮죠.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이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 선진국이 아닌 시절에는 환경을 엄청 파괴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잘살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상황이 대놓고 돼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야, 그잘 살지 못한 나라들한테 야, 니들 탄소 배출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폭력이지. 예. 자기들은 그거를 해서 환경 오염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 줄이자는 근본 취지 자체는 맞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선진국들에서 이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그렇게 안 해도 되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선순환이 되는 거지. 지금처럼 그냥 무조건 배출하지 마 이러면서 지원도 안 해주고 배출하지 마 이러면서 그러면 과거의 선진국들이 그동안 배출해서 지구를 온난화 시켜놓고 글로벌 워밍 시켜놓은 거 그거는 다 어디 가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예. 보전을 해줘야 되나? 그러면 그거를 결국은 이제 이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 이렇게 보전해주면서 그렇게 배출 안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걔네들은 그거는 하기 싫은 거야.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하기 싫은 거야. 그러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폭력적이고 지극히 아주 못돼 먹은 심보인 거예요. 예. 이게 예.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맞긴 맞는데 그러려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자기들이 다 오염시켜서 실제적으로 지금 선진국들이 글로벌 워밍의 주범인들인 거죠. 예. 자기들 성장하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왜 빼냐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고. 예. 환경 보전. 아, 그리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저기 인구망 그 지금 전염병이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이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네트워크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트워크망.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하려면 인터넷 망 자체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여기저기 이렇게 배분되는데 그 원래 인터넷 망은 목적 자체가 굉장히 효율을 중요시하거든요. 이제 연결이 예, 어떻게든 잘 연결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연결이 잘 되게. 근데 그렇게 연결을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능수능란하게 잘 연결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 해킹하기도 쉽고 바이러스 전파하기도 쉬운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망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뭐 하냐면 이게 효율적으로 연결은 되긴 되지만 그중에서 무슨 급박한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끊었을 때 완전히 차단을 또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망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보의 전달도 좀잘 되고 그 다음에 보안도 좀잘 되고 그런 망을 이렇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클러스터화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하고 이것들을 또 연결해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은 이거랑 거의 엇비슷하게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제 지역들이 각각 있잖아요. 나라들이 각각 있고, 뭐 붙어 있는 나라 있고, 떨어져 있는 나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는 나라잖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렇게 막혀 있어서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서는 이걸 이제 연결해 주는 거는 결국 배 아니면 비행기밖에 없거든요. 육로로는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을 하면은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연결은 전부 다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망을 이렇게 짜지는 거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잘안 되지. 그러니까 경계가 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차단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차단은 잘안 돼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요 부분이 있어요. 그나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통제가 좀잘 되는 편인데, 그래도 그 와중에는 좀 있거든요. 육지다 보니까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는 섬이니까 뭐 없지. 배랑 그것만 좀 차는. 물론 밀수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건 있지만 통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그런 측면에서 예, 이런 부분 뭐 중요하고 약간 곁가지였는데 약간 나오길래 좀 얘기를 한 거고. 아, 교수님, 혹시 왜? 제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발표하려고? 예. 이거 일단 요약 설명만 좀 해볼래요? 아, 내가 볼때좀 애매해서. 예. 뭐 했는지 요약 설명만 좀 해봅시다. 예.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저거는. 네? 자기가 한거 제가 한 아니라고? 건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제가 한건 다른 거예요. 나 현우꺼 볼때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 발표하겠다고? 네. 예, 잠시만요. 그러면 초반에 얘기를 하라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 뭐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예. 참 어유, 글자가 왜 이렇게 확 튀지? 일단 처음 제목을 봤을 때는 네. 100년 후에 나의 자소이 얼마 될까는 궁금증보다는 과연 내가 자소를 낳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자손이 과연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제목을 봤을 때좀더 크게 들었고요. 그리고 마침 강을 보고 난 뒤에 PDF의 첫 장에도 저출산과 관련된 그 기사 그 글이 실려있다고요. 그래서 마침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0한 명대 이하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출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왜 저출산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우리 사회가 지금 좀 신뢰 많이 서로 불신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교류도 줄어들고, 이거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낮아진 거하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사회에 신뢰를 부어넣고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다시 출산율 문제도 해결할 수, 그때가 돼서야 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어요. 강을 보면서. 신뢰가 문제다. 신뢰랑 또 하나 뭐라고요?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그 신뢰. 그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지 먼저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러면 지금 저 저출산, 그제서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이 신뢰가 무너진 거에 있다. 네. 그 얘긴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왜 신뢰도가 낮을 때 저출산이 발생하는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지?
그렇게 서로 신뢰가 생각하는 낮으면 서로 예. 믿을 수 없게 되고 서로 믿을 수 없게 되면은 점점 사회와 점점 서로 간의 상호작용도 줄어들고 사회와의 상호작용도 결국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상호작용이 줄어드는 거랑 저출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줄어들다 보면 다른 사람이 만나는 일도 적어질 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저는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생각은 하지 못했고요. 이게 그쪽에서 넘어가는 연결고리가 뭐 일단 신뢰가 무너지면 교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은 그럴 수 있지.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교류가 좀 활발해지고 좀 뜸해지고 근데 그게 절추산 그게 그쪽으로 넘어갈 때 좀 확대적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 연결고리가 좀 애매해서 왜냐면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냐 아니냐는 뭐 이제 연결고리를 봐야 되는 건데 거기서 그냥 몇 단계로 훅 넘어간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제 믿음, 불신 뭐 이런 게 되면 교류나 이런 것들이 좀 예, 그런 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 수준으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그게 논리적으로 좀 갖춰지려면 그 서로 상호 교류가 이제 좀 뜸해지고 이렇게 교류가 좀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니까 만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니까 결국은 결혼이나 이렇게 노출되는 빈도가 좀 왜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야 그러니까 결혼이 좀더 많이 증대한다는 전제를 또 깔아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교류를 많이 하다 보면 예, 서로 많이 만나게 되니까 짝을 찾을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 확률이 좀더 낮아지고 결혼 확률이 좀 낮아지면 결혼한다고 다 애를 낳는 건 아니지만 결혼 확률이 좀 낮아지면 애 낳을 확률도 애의 수도 좀줄 거니까 뭐 그렇게 저출산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뭐 연결을 좀 시키면 그 정도까지는 연결을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중간중간에도 좀 예, 검증은 좀 필요할 것 같고 아, 예, 좀 멀어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무 먼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약이지만 관계가 없다고 하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관계가 있긴 있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예, 있긴 있겠는데 직접적인 비약이 좀 심한가요? 관계 예? 뭐라고요? 논리적인 비약이 좀 심한가요? 예, 중간 과정이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시게 약간 논리를 내가 들어봤을 때그 정도 논리를 좀 연결고리를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중간중간에도 있어야 될것 같고 너무 큰, 좀, 예, 그거는 예, 쉽지 않은, 예, 그렇게까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이거를 증명하려면 요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이런지와 이렇게 비교군 대조군 이렇게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예, 따질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가지고 유의성을 예, 보장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건 좀 비약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비약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예, 그죠? 좀 너무 거리가 먼것 같아요. 이 단계상. 예. 저출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적으로 이렇게 할 때는 좀더 직접적인, 좀더 직접적인. 예. 그건 좀, 그래서 그거는, 했을 때, 네, 예. 고려하겠습니다. 조금, 예. 그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다. 예. 거기에 가기에는. 감사합니다. 예.
성환이? 예. 네. 네, 얘기 좀 해봅시다. 여기. 이번 5장의 제목은 어쨌든 간에 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인과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든 인구 문제로 이제 얘기가 참 많은데, 인구수, 즉 개체수라는 데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현재 각국에서의 생활, 복지, 교육 등 이제 사회 전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아가는지는 그 인구수와 개체도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출산율이 줄고 비용 과부가 증가하며 고령 인구로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의 미래는 좋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이 아닌 좀더 세계 범위를 넓혀서 전 지구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전 지구적인 관점에서는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또한 인구 증가 추세이고, 그로 인해서 전체 인구는 또 증가 추세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혁명 이후 드러나며, 그 수의 증가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는 또 고민 중인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통해 현재 과거를 알고, 이를 통해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통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번 5장에서 소개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열이 자연계에서의 상황과 잘 잠깐만요. 어울리는데, 성환이 잠깐만요. 네. 예. 아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설명을 좀 부탁한다고요. 지금 이거 쭉다 읽고 있잖아요, 거의. 예. 아니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을 예, 해줬으면 한다고요.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예. 이글 적혀 있는 거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지금 이거 계속 읽고 있잖아요, 쭉. 예. 그냥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 설명을 왜 이렇게 썼는지 하고 뭐 이러니까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계속 수업 들었잖아요. 예.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예. 안 되겠어요? 안 되면 넘어가고. 예. 자기가 얘기하기 좀 그러면 넘어가고. 예. 난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예, 질문을 한 거예요. 못 하겠으면 딴 사람으로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요, 그러면? 예, 알았어요. 예. 아, 부담 줄 생각은 없으니까. 예. 여성이? 네. 네. 요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네. 저도 예. 네.
인구가 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증가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네. 자연을 파괴하면서 네. 증가한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를 했으니까 이 정도의 발전과 인구 증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 과학자들 예측에는 100년 후에 지구가 멸종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가 멸종? 네. 사람이 멸종하는 게 아니고 아, 지구가? 네. 인간이 멸종한, 인간이랑 예. 동식물들도 동식물들도 다 멸종한다고? 다는 아니지만 한 아, 70% 정도는, 대다수가. 네. 그게, 네. 이유는? 2040년에 예. 북극이 다 녹을 수, 녹게 되면은, 아, 네, 메탄 가스가 나오고, 예. 그리고 바다에는 산호초가 없어지면서 물고기들의 그 멸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네, 멸종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최대한 자연을 파괴하지 않는 쪽에서, 네, 인구도 적정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정선을 유지하지? 일단은 계속해서 산림을 파괴해왔었는데, 예. 그한 원래 있었던 50%를 파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부터라도 좀 산림 파괴보다는 원래 이제 파괴를 해서 이제 그거를 다 농경지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확보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이미 산림이 파괴된 땅에서 그 농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파괴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네. 그 가능하다의 전제는 인구가 안늘때 얘기 아닌가? 인구가 네, 지금 그렇죠. 자기 적은 대로 110억 명이 되면 더 파괴를 해야 될 텐데? 아닌가? 그러니까 더 이상 늘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 강제로 막을 수 있을까? 인구를 가 늘어나는 걸?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저출산이라고 막 문제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애 낳으라고 막, 뭐 어떻게 애 낳으라고 강제로 결혼시켜서 강제로 애 낳게끔 만들어? 강제로 국가 차원에서 해도 인구 통제는 가장 힘든 게 인구 통제거든요. 어렵지. 이거 뭐 어떻게 지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야지. 이제 자기만 해도 뭐야. 그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할 거야? 아니잖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야 결혼할 거지. 결혼 생각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강제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폭력이지. 그 헌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나라 쿠데타 당할 수도 있지. 예.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지. 예.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문제의식은 맞지, 문제의식은 맞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그거지. 인구를 줄이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지금 인구도 지금 72억, 아까 뭐 77억 뭐 어떻게든 그 정도 되는데, 70억대인데 많거든. 지금도 많아. 예. 근데 이거 자체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예, 유지만 하더라도 나쁘지 않은데,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계속 증가하니까. 그럼 뭐 110억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유지하는 것보다도 더 줄이는 게 가장 좋은데, 그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 잘 모르겠어요. 그렇잖아.
우리나라는 지구를 위해서는 굉장히 공헌하고 있는 거지. 왜? 인구를 줄이고 있잖아. 예.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기존의 세대들은 죽을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 거잖아. 그죠? 그러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이대로 좋은 거 아닌가? 예. 아니에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이상. 이게 뭐냐면, 약간 이게 내로남불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예, 뭐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전형적인 그게. 아니, 왜냐면, 인구 줄이는 건 맞아. 전 세계적으로 인구 줄이는 거에 대해서, 예, 잘못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다 동의는 해.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입장으로 가면, 아, 우리나라는 줄이고 싶지 않거든. 예. 자기 나라는 줄이고 싶지 않거든. 왜냐면, 인구가 줄면, 생산력이 떨어지거든요. 일개미들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예.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면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가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자기 나라가.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지. 예.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야.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거기엔 다 동의하지. 거기에 동의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예, 플라스틱이나 뭐 이렇게 한데. 근데 자기들 다 쓰잖아. 막상 이렇게 하려면 편하니까 다 쓰거든. 근데 동의는 하면서 실천하기는 좀 참, 예, 그죠?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동의를 하지. 근데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동의하고 이게 맞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다 해. 하지만 막상 자기 나라 자국의 이익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자기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예,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행동하고, 사람은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힘들지, 이게. 예. 이거 아마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제 탄소 배출 협약하고, 지금 2030, 2030년까지 뭐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니까 지금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도 매연 기간 이제 가솔린 디젤에서 지금 수소, 예, 그리고 전기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그래도 강제력을 줘야 돼. 예, 그래서 강제력을 줘야지 가능한 거라.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많은 게 걸려 있어서 굉장히 예, 심각한. 예, 그리고 또 경제학과잖아요. 경제학과는 이거 거의 불가능할 걸. 경제학의 첫 번째 요인이 뭐야?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는데, 이거는 이익을 창출하기. 예. 그래서 요즘에 테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기업들이나 이런 데 자기들이 그 이익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거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나라가 나서서 제재를 해서 그 뭐냐면 그 세를 매기는 거지. 뭐냐면 그 이산화탄소나 이렇게 해서 환경 오염세 뭐 이런 건 내서 그런 게 많이 배출한 거는 그 세금을 때려 부어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나라도 이제 플라스틱 이제 쓰면 그 플라스틱 사용료를 비싸게 매기는 거지. 그러면 사용을 안할 거잖아요. 비닐이나 이런 것도 가격이 싸니까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비닐봉투 한 장에 뭐 1,000원, 2,000원 해봐. 그건 누가 사용하겠어? 사용 안 하지.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도 싸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를 플라스틱 병 하나에다가 뭐 1,000원, 2,000원씩 받아봐. 그럼 누가 사용하겠어? 안 하지. 예. 그러니까 그런 제재가 좀 필요하긴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라에서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건데 만약 그렇게 하면 정권이 바뀔 걸? 그걸 주장한 정권은 무조건 바뀔 거야. 쿠데타 일어나서. 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이게 이익에 걸려서. 근데 하긴 해야 되고. 예. 아, 가나다라마바사 진짜 같다. 오.
윤희야, 윤희 어딨지? 예, 윤희야, 윤희야, 예. 완전 고생했는데 이거 너무 시간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이 과목에? 아니, 전공 과목이 없어가지고. 아, 전공 과목이 없어서? 아니 나야 내 입장에서 내 강좌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 고맙긴 한데 아. 예, 그죠. 아, 이거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거 다 하는데? 아,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렸어요. 많이 안 걸렸어요? 아, 이거 만약에 뺏겨 적기만 해도 이거 뭐, 뭐이 정도까지 했는데 발표의 기회는 또 줘야 되지 않을까? 어디를 어떻게 발표하지? 예, 다 설명해도 되고 부분적으로 설명해도 돼요. 예, 얘기해봐요. 저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르는 토끼 개체수에서 그네 번째 거, 네 번째 그게 거.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네, 요거요. 네. 새끼 토끼가 성인 토끼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이고, 성인 토끼가 된후 처음에 6개월 뒤에는 새끼 토끼 암수 한 쌍을 낳고, 그 뒤부터 6개월마다 함수 두 쌍을 낳는 게그 학습 자료에 나오는 트리보나치 수를 따른다는 것을 그리면서 알게 됐는데. 네, 알게 됐는데. 그 트리보나치 수를 왜 따를까 생각해 봤는데, 네. 그것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n번째에 어른 토끼 수가 n-1번째에 전체 토끼 수와 같다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토끼 수가 우리가 찾아내는 수열을 따를까를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생명체들이 진화를 하면서 점점 변화를 하고, 근데 그것들이 점점 변화를 하는 와중에 또 규칙적인 양상을 띠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아, 이게 수열을 따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어차피 여기에서 그 이제 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얘가 실제적으로 얘한테 이렇게 영향을 기해서 니은 기억에서 니은이 뭐지? 니은이 아 어른 아, 예, 그죠. 아, 요 새끼 예. 시옷에서 이응하는 게더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예, 이니셜 따서 예. 저 기역에서 니은 그리고 니은에서 니은은 그대로 하고 성인 있고 다시 새끼 그죠? 그리고 얘가 또 새끼를 둘 그리고 얘는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둘 낳고 얘도 어른이 되고 얘도 얘가 그대로 가고 얘도 새끼를 한명 놓고 그 다음에는 얘가 성인이 되고 얘가 새끼를 둘을 놓고 그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가는데 결국은 그 이전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는 요 단계가 이전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게두칸 넘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바로 다음 세대에 미치느냐 아니면 그 다음 세대에 미치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기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만약에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애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경우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인간으로 치면 이제 뭐 80세가 평균이라고 하면 80년 후에 죽잖아요. 그러면 80년 후에 는 영향을 미치는 거지. 어떤 게 처음에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거에 영향을 미치지. 그러니까 수열로 따지면 그렇게 관계식이 형성이 되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체수 계산이 그렇게 막 그러니까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이 흐름을 알면 왜냐면 어떤 세대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근데 실제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거 이제 7080 세대 뭐3040 세대 뭐막 그런 세대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실제적으로 그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세대들이 영향을 받거든. 부모의 영향을 자식이 받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세대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세대들은 이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세대들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예, 근데 나라를 이끌어서 나라를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세대는 20대거든. 20대, 30대고. 그리고 실제 일을 해서 재화를 많이 창출하는 세대는 30, 40대, 그러니까 30세, 40세 요 사이거든. 이 사이 애들이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생산을 많이, 생산력이 가장 높으니까. 그래서 그 애들이 어떤 연령대가 거기에 하느냐, 그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 인구학을 좀 공부를 해보면 세상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데 훨씬 더좀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별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 세대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진우 얘기 좀 들어볼까요? 오, 문제의식이 상당한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네. 네. 예. 아, 저는 그 네. 대한 여러 통계나 이런 것들도 자주 찾아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 저출산 통계에 대한 설명을 해놨는데 뭐 작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경상남도가 인구가 순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는 그런 통계나 아니면 여러 지자체별 출산율 비교 같은 통계를 적어놨고요. 그다음에 여러 저출산 원인을 물론 많겠지만 그 결국 그 저출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도권에 혹은 서울에 대한 과밀화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독일이 굉장히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이런 인구 문제나 그런 거를 해결했다고 봤기 때문에 독일의 여러 정책들이나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예, 좀 얘기해 보세요. 독일의 그좀 구체적으로. 일단 독일은 기본적으로 세금도 각 주마다 균등하게 배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정책도 맞게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러 IT나 그런 첨단 산업 같은 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각 주마다 특성화된 산업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 함부르크는 여러 항만이나 아니면 여행이나 이런 쪽으로 특성화가 되어 있고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여러 공업이나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고 바이에른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자동차나 혹은 그런 첨단 기술을 특성화시켜서 여러
각 전국의 주민들에게 여러 일자리나 그런 정주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주가 굉장히 균등하게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그런 차별 같은 게 없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뛰어난 정책을 했기 때문에 경제력, 경제 성장 면이나 인구나 그런 부양하는 면에서 굉장히 건전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문제다. 그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근데 뭐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뭐 해서 자꾸 저기 공공기관 이전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다 못하게 반대하는데? 예, 대놓고 반대하고 있는데 언론이고 뭐고 싹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일 모델처럼 하려고 그래서 그 혁신 도시들 만들어서 전부 다 공공기관들 많이 이전했잖아요, 1차적으로. 그럼 2차 이전 원래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 반대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독일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지금 잘안 되고 있지. 자기 말대로 이렇게 지방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분권화를 이렇게 시키면 왜냐면 특성화 시켜서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그 지역에서 예, 밥벌이가 잘 되면 굳이 서울 같은 데 와가지고 빡빡하게 이렇게 살 이유는 없지.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문화생활하고 뭐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다 가능하면 굳이 그렇게 올 필요가 없지. 즉 밥벌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득권에서 그걸 안 놓지. 예. 서울 중심에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했는데 서울 사람들은 다 싫지. 왜냐면 지금도 모든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막고 있잖아. 왜냐면 지금 정치권도 그렇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지방 분권으로 해서 지금 이제 2차에서 그 공공기관들 더 이전하잖아요. 뭐 100여 개 이렇게 이전하고 이렇게 하면 서울 집값 다 떨어지거든.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 집값 다 떨어지지. 서울에 이 기득권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수 있는 기회를 다 날리는 거거든. 예. 왜냐면 그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그러면 서울에 집값이 떨어질 거는 왜냐면 인구가 몰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거든. 근데 인구가 이렇게 안 몰리면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지. 계속 떨어지게 되겠지. 그러면 뭐, 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사 반대하는 거야. 왜냐면 기득권에서. 근데 언론이나 뭐그법 쪽에 있는 모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기득권인지 걔네들이 봐봐 국회의원들 봐봐 거기에 못 사는 사람들을 거기 누가 있냐 정의당의 일부 의원들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뭐다 그러잖아요 거기가 그 무슨 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어 예. 자기들이 기득권인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하는 시늉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 이래서 못했네, 저래서 못했네, 핑계만 대고, 예, 뭐 그런 거지. 예. 자기 말처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근데 기득권에서 이걸 해줄 리가 만무하지. 그냥 시늉만 하다 그치는 거지. 예. 그지. 지금 뭐 집값 안정 뭐 쉽지. 좀 이전하면 되지. 하다 못해 뭐 그지 청와대나 이런 데 있잖아요. 뭐 그런 행정기관들 이거 전부 다 지방으로 이전하면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낙후된 지역이 어디지? 충청도권이 가장 낙후된 걸로 알거든요. 내가 좀 다녀본 바엔 전라도랑 충청도 좀 그런데 어쨌든 충청도권이 지금 제일 낙후돼서 거기로 예, 수도를 이전하면 되지. 예. 그러면 웬만한 문제 많이 다 해결될 거예요. 예. 수도를 이전하면 뭐 국회의사나 이런 것도 이전하고 뭐 이렇게 다 이전하게 될 거거든. 그렇게 하면 예. 뭐 집값 걱정 안 해도 집값 문제 뭐안 해도 돼. 근데 물론 그쪽 충청도권 이쪽에는 또 집값이 엄청 뜨겠지. 그렇지만 서울에 이렇게 과밀된 말 같지도 않은 뭐 10억이 넘는 아파트들 뭐 이런 것들은 예, 사라지게 되겠지. 예,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 그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맞고 맞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타개하기가 쉽잖아요. 왜냐면 기득권에서 걔네들이 조금만 양보를 하면 되는데 양보를 안 하지. 왜? 걔네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걔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이 더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더못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지. 왜? 그래야 내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아니 걔네들이 아등바등 하면서 돈더 벌려고 하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하는 거 아니야. 걔네들 노력하는 거 아니야. 왜? 이미 잘 먹고 잘 사는데 돈은 남아 도는데 그 걔네들이 왜 그렇게 노력을 하겠어? 남들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자기들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득권과 이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딱 하나, 뭐냐면 차이와 차별이지. 자기들은 차별을 원하는 거야. 씁쓸하지만 뭐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좀 맞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잘안 되지. 지금 막 언론이나 봐봐요. 개떼같이 달려들어서 언론에서 내뱉는 말들은 이미 그 객관성을 상실했지. 씁쓸한 현실이에요.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서 좀 너무 깊이까지 갔는데 이거는 삭제합시다. 너무 기득권을 많이 건드렸어. 같은 창의?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예, 교수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저는 그 부분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단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다세포 생물을 이루고 걔들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살아간 게된 것처럼 저는 느껴가지고 그거를 이제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엔트로피 증가라는 법칙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왜 협동을 하게 살게 되는가 그런 연관을 지어가지고 글을 써봤습니다. 이제 협동을 해가지고 산다는 거는 생존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고 결국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고 다시 자기 자손을 계속 늘려가게 되는 과정이 생기면서 이제 급격하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 법칙과 맞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체들은 종족 보존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류가 지적 능력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단순한 종족 보존을 뛰어넘는 행위를 하기 시작했다. 자연이 단순히 그 필요로 하는 그 행위를 뛰어넘는 행위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즘 보면 저출산 같은 일이 생기면서 자손을 단순히 번식시켜가지고 유지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가치를 이제 보고 자연을 벗어난 행위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인류가 자식을 낳는데 최대 관심사는 행복이다. 그래서 이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자식을 낳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면 자식을 낳을 것이다. 행복하면. 근데 그 반대급부로 저기 뭐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약간 저출산 문제가 이제 거의 극복이 된 상태에 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안 낳았거든. 프랑스 애들이. 그래서 2000년 초반에 프랑스는 엄청 문제였어요. 인구 문제 정말 심각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국가에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만 낳아달라, 결혼이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러면 국가가 다 키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출산율 문제가 지금은 거의 해결이 거의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게
반대급부인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극히 이제 개인의 어떤 행복 추구권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 개인의 자유와 이런 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개인의 행복하기 위해서 실제 아기를 안 낳는 거죠, 오히려. 예.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는 이제 또 행복하면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볼땐둘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해서 그 행복을 또 이렇게, 예, 더 행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는, 예, 그죠. 근데 뭐, 나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예, 자식을 이렇게 낳아보니까 내가 낳은 건 아니지. 예, 와이프가 낳았지. 그래서 낳아서 키워보니까, 예, 더 행복하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행복에 비해서는 더 행복하긴 해요. 물론, 몸은 많이 더 힘들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주는 기쁨이 더 크긴 해요. 근데 그 전에는 결혼하기 애 낳기 전에는 그냥 둘만 이렇게 누리는 행복 이런 것들 개인으로 누리는 행복도 굉장히 좋았거든. 예. 그래서 그죠. 둘다그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아. 그러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결혼 안 하더라도 애를 낳고 나면 애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나라가 키워주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한데, 예.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든 건 맞아요. 예.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지금 이번 달에 13개월 됐거든요, 애기. 그러니까 생후. 근데 정말 손 많이 가요. 예. 정말 손 많이 가요. 예. 그래서 이게 애 키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굉장히 힘든 일이고 고된 일이긴 한데, 예, 보람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 행복은 더 크다는 거. 뭐 그런 측면에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게 예, 더큰 행복을 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결혼, 그러니까 애 낳기 전에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잘 모르는 것 같고, 행복. 어떻게 행복하죠? 행복의 조건. 창의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일단 네.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은 기존 조건은 안정적이다. 최소한의 조건은 만족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의식주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 조건, 그러면 행복의 기본 조건은 된다. 네. 그럼 거기에 좀 추가적인 조건은 뭐가 있을까? 예, 기본 적극인 조건은 뭐그 정도는 대부분 다 동의할 것 같고, 예.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여가 생활을 할수 있으면 예. 그 이식주는 안정적으로 뒷받침되고 거기 예. 추가적으로 그 여가 생활까지 할수 있으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좀할수 있으면, 예. 그쵸.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그죠?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전제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적게 일하고, 돈이나 이런 건좀 많이 되고, 그죠? 그리고 놀 시간도 이제 이렇게.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일주일 중에 4일 정도 일하고, 3일 정도 노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것도 3일 노는 게 4일 연달아서 일하고, 3일 연달아서 놀고, 이게 아니고, 보통 가장 효율적인 건 이틀 일하고 하루 놀고 뭐 2, 3일 일하고 또 이틀하고 이틀 놀면 맞나? 그러면 7일 맞죠. 그래서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효율이 좋고 만족감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주구장창 4일 일하고 주구장창 3일 놀고 이런 거보다. 예. 근데 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글자를 좀 예. 기상에는 좀 다음에는 좀 예. 잘 보이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 이거 쓰라고 했는데 썼나? 잘렸어. 아, 밑에 썼구나. 웬만하면 아니고 위에다 적어주세요. 이름하고. 예.
당연히 적정 인구가 존재할 수 없다고? 상위 어디 갔지? 네. 네. 적정 인구가 존재할 수 없다고요? 제 생각에는 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적정 인구라는 게 사실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의할 수 있는 적정 인구. 네. 네. 여기서 적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적정이라는 게 인구가 적정하다는 뭐 합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정 인구랑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자기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개념은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가 적정 인구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적정 인구라고 얘기하는 거지? 저는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적정 인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은 건데, 예. 제가 생각했던 의미랑 또 교재에 나와 있는 적정 인구랑은 또 다를 수, 또, 아,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예, 네. 생각한 적정 인구가 뭔지 이제 예, 이해한 거야. 그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야. 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 어떻게 생각한 건지. 거기 교재를 보면 예. 인구수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그게 근본적인 뭐 원인이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다 만족시켜 줄수 있는 인구수 그거를 저는 적정 인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가 좀, 네,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적정 인구는 뭐냐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적정 인구라는 건그 이게 이제 대상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국가에서 보통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적정 인구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적정 인구라는 게 이제 국가 차원에서 쓰는 용어라서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적정 인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가 적정하다는 거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국가를 계속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관건.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국가 입장에서 적정 인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국가가 이 굴러가는데 잘 굴러가게끔 효율적으로 잘 굴러가게끔 하려면 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면 좋은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 거고 근데 요게 그 경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보통 7천에서 8천 정도를 봐요 인구를 우리가 지금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인데 그 일본이 1억이 좀 넘고요 원래 1억 2천까지도 갔었는데 1억 지금 언저리거든요 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되는데 실제 이 인구가 적정 인구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인구수가 왜 중요하냐면 왜 7천 8천 요 정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경제 규모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7천에서 8천이 되면 그 안에 그 직종이나 이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7천에서 8천 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있는데 나라 내에서 모든 직종들이 어느 정도 다 갖춰져서 무역을 안 하고도 우리가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부족한 걸 저쪽에서 가져오고 저쪽에 부족한 걸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100%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필수품이나 이런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든 그 7천에서 8천 정도 인구가 되면 자체적으로 돌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외부의 영향을 잘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자생력이 있다는 거지. 자기 스스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이게 된다는 거지. 예. 어떻게든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경제 구조가 내에서 자체적으로 돌수 있다는 거지. 외부의 요인이 예, 없어도.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적정 인구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얘기하는 적정 인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가 좀 적정하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의 적정 인구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입장이지. 지구가 운영되는, 지구가 계속 그 내추럴 자연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적절한 인구 수가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는 30억 정도를 얘기를 해요. 30억 명. 지금은 72억, 77억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 정도가 되니까 두배 이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30억 정도가 지구에서 이제 환경이나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순화되어서 이렇게 사는, 예, 그 인구로서 적정하다는 게그 정도 인구라는 거지. 그 이상이 되면 환경 파괴도 많이 하고,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그거예요. 자연은 어쨌든 자연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상당히 힘이 세요. 근데 그거를 30억 정도면 우리가 인구라 인간이라는 게 파괴를 많이 하거든. 인위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것들이 30억 정도면 그것들이 자연이 이제 이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이상이 된 지금 정도만 해도 자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원상복귀 시키는 균형으로 이렇게 맞추는 그 한도를 넘어선 거지. 그래서 지금 삐그덕대고 있잖아요. 지금 세계가. 예. 그러니까 자연이 이제 계속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하는 그 한도를 넘어선 거지. 그전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 뭐 해일이니 무슨이 이제 지진이니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지구 자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작용인 거거든. 근데 그만큼 많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균형이 불균형돼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더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계가 망할 징조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은 언제 처음부터 계속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고, 인간이 계속 그거를 불균형 상태로 자꾸 바꾸니까 자꾸 균형 상태로 바꾸는 거고, 원상복귀 시키는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예, 그 반대급부로 그렇게 하는 거지.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적정 인구라는 건 그러니까 어디 기준에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각각 지역이면 도 입장에서의 적정 인구라는 게 있는 거고, 그 각각 그 대상에 따라 적정 인구가 좀 달라지는, 예, 그죠? 요거 자체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수 있느냐 없느냐, 자생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에서 적정 인구를 주로 써요. 예, 그 용어 자체가.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저출산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1억 2천까지 갈때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과부하 걸린 거. 그래서 낮추자 해서 그래서 1억 정도로 유지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국가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낮춰서 만든 거예요. 지금 그래도 1억 정도 유지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경계가. 예, 자체적으로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규모의 경제 자체가. 규모만 딱 맞춰지면 알아서 돌아가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알아서 돌아가. 근데 규모 자체가 안 되면 그 부족한 걸 계속 채워줘야 돼. 인위적으로 계속 채워줘야 된다고. 예, 이거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거나 이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걸 할 때도 그 가정에서 규모가 굉장히 필요해요. 계속 자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을 해도 그렇고. 예.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게 무슨 얘기지? 그 연구팀의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재영이, 예, 얘기 좀 해줘봐요. 이게 뭔 얘기지?
연구팀은 무슨 재영이 없어요? 없나? 지금 오늘 없구나. 네. 그러면 넘어가야지. 요즘에 지속 가능 경제 뭐야? 대학교 통폐합? 수학적일까? 건길이 일단 조금 들어봅시다. 예, 애들이 싫어할 수 있는데. 네. 예. 저는 예. 일단 피보나치 수열 그 앞에 페이지에 있잖아요. 예. 거기서 조금 아랫부분에 보면 A11을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있어. 그걸 11번 피보나치 수열에서 11번째 항을 이제 이렇게 다른 것들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개수들을 보고 저게 약간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본것 같은 그런 숫자들의 배열이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혼자서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그 생각을 바탕으로 전부 다첫 번째 항을 이용해서 바꾼다면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이제 뒤에서 막 A1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풀수 1대랑 짤수 1대를 나눠서 일반항을 구해봤어요. 이게 나머지에서도 다 된다고? 아니, 저게 이제 나머지에서도 다이 규칙이 성립한다고? 제가 해본 몇개 숫자로는 다 되는 것 같았어요.
될까? 왜 되지? 일단 되려면 전체적으로 일단 여기에 나오는 파스칼의 삼각형에 나오는 숫자들이 결국은 기존의 것들로부터 나오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는 한 개로 시작하니까 그거에 의해서 파생돼서 지금 여기 파스칼의 삼각형이 어쨌든 1이랑 어떤 그 기존의 것두 개를 더하는 것, 두 개든 세 개든 어쨌든 더해지는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기존의 두 개. 그러면 그두 개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것 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수들 중에 일부 숫자들을 이렇게 더해져서 예, 몇 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 그림상에서는 어떤 예, 그거는 나올 수 있겠네. 적어도 피보나치 수열 일대에 한해서는 예, 그건 가능하겠네. 예. 그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규칙성이 나오긴 할것 같은데, 예,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 같은 구조로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아직 검증 안 해봤지만 대충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건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항이 많아졌을 때 이걸 그렇게 띄엄띄엄 있을 때그 계산하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하나로 이제 깔끔하게 값이 안 나올 것 같고, 예, 많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그게 계속 그렇게 돼서 몇 번째 항이다. 몇 번째 항이다. 이게 바로 나올 수 있나? 만약에 그게 몇 번째 항이 어떤 그걸로 바로 팍팍 나올 수 있으면 기존에 그 피보나치 수열보다는 장점 있지. 왜냐하면 피보나치 수열은 기존에 앞에 걸다 구해야 되는 거거든. 뒤에 게 나오는 거라서.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도 어차피 그렇긴 하지만 그거는 기존에 게다 있으니까 그걸 가져와서 쓰면 되니까. 기존에 거 없이도 되나? 이것도 결국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콤비네이션으로 하면 되니까 있는 걸 가져와서 쓰면 형태를 잡으면 만약에 되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계산상으로 피보나치 수열 자체는 앞쪽에 게 있어야 뒤에 게 만들어지는 거라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하면 일반화되면 계산상으로 훨씬 더 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미안해요. 너무 이제 수학적인 얘기였지? 너무 이제 요 계산적인 얘기였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개체수를 계산할 때 이게 지금 규칙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거였잖아요. 뭐 앞에 이게 지금 이 개체가 나오는 게 결국은 앞에 요두 개체, 두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앞에 개체들이 이제 뒤에 거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요세 명이 그대로 되고 그다음에 요 뒤에 앞에 있던 두 명이 각각 하나씩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3 더하기 2가 되는 거거든. 예. 요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 요럴 때 힘든 점은 요 계산할 때 힘든 점은 앞쪽에 거 이거를 모르면 그 다음 세대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다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왜?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걸 알고, 앞에 걸 알아야 뒤에 걸 알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체인처럼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알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지금,
예, 설명한 것처럼, 예, 설명한 것처럼 어떤 이런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제 규칙적인 어떤 걸로 대치가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는 뭐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몇 번째 수열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몇 번째란 게, 뭐냐면, 뭐, 열 번째 세대. 그러면, 아니면 뭐, 백 번째 세대를 구하는 게, 이것들이 어떤 정확한 룰이 있어서, 이게 퐁당퐁당으로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 얘들만 이렇게 된다. 그럼 백 번째도 이 피보나치 수열이 쭉 있을 건데, 여기에서 뭐, 요렇게, 요렇게, 요 대각선, 띄엄띄엄 대각선만 이렇게 된다. 이것만 다 더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는 뭐냐면, 적어도 피보나치, 여기 나오는 요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그거잖아요. NCR로 조합으로 계산을 할수 있거든요. 요 값들을 각각. 그러니까 얘는 기존에 이 앞에 그 앞에 거 처음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앞에 거 계산 안 해도 계산을 할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예. 만약에 이게 규칙이 있다고 하면 바꿔진다고 하면 예.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되면. 예. 좀 곁가지였고, 수학해. 이거는 계산, 실제 저거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가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 가능해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뭐라고 불러야 돼요? 농이라고 하시면 농 돼요. 농 네. 농예예 이거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예, 자기 한거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 자기가 적은 거예요? 네, 제가 제 글씨예요. 근데 조금 예. 나쁜 편이라서 죄송합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예, 왜냐면 외국 친구가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잘한 거지. 예, 훌륭한 거예요. 예. 제가 제일 생각에 많이 하는 부분은 네. 적정 인구 부분에 잠시만요. 제 강아지가 죄송합니다. 아니요, 뭐 괜찮아요. 네. 이거 진짜로 제가 원하는 그 세상이에요. 그 아, 실제로 자기가 미래로. 원하는 바람을 예. 예. 저도 최대한 뭐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예. 뭐 자유롭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예. 제가 뭐 취미를 또 시간 내서 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최대한 행복한 삶으로 네. 살고 싶으니까 이 부분을 들으면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삶의 질이라 이런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 삶이 뭐 인구 얼마든가 적합한 거 아니고 예. 뭐 삶의 질이 그 계속 갈수록 좋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사람.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네. 아, 인구 관련 얘기했을 때 지금 자기 그 나라가 어디죠? 그러니까 저는 자기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 베트남 인구가 거기도 1억 정도 돼.
9천인가? 9천, 아니 근데 1억 2천 좀더 많았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저도 정확히는 하여튼 1억 모르겠어요. 넘어, 1억 언저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예, 그죠. 그 네, 많은 편이에요. 베트남, 예, 베트남 인구가 많더라고요. 예, 네. 거기는 내가 알기로도 적정 인구를 넘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경제가 좀 이제 발달만 하면, 예,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은 그게 좀안 돼서 인구가 좀 작아서 자체적으로 자생력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무역에 의존하는데 베트남은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제 발전만 하면 풍족하게. 예. 그래서 뭐제 생각하기에는 베트남에도 혹시 한국처럼 좀 발전해 가면은 또 한국 인구처럼 고조될 거예요. 또 사람들도 생산하고 싶지 않고 애기도 그런 낳고 싶고, 예, 그죠. 그렇지 네. 않고, 예. 거기는 보통 몇명 정도 낳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기들. 보통은 2에서 3이요. 아, 두세 명. 둘에서 세명 정도. 두세 명 정도 이렇게 낳고, 그죠. 하고 베트남에서는 어느 정도 남자가 좀더 중요하니까 아직도 그 생각의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도 남자를 더 중요하게 해서 여자보다 남자를 더 중요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예, 한국에서도 한때 많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보면 성장하면서 거의 비슷한 현상들을 겪는 것 같아요. 여기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우주 개발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듣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질문들이 좀 이렇게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구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지구를 인간만을 위한 행성으로 만들고 싶은가?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생태계를 원하는가? 예. 그리고 이 우주 개발 통해 다행성 종족으로 변신해야 할까?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의식주 자원을 똑같이 누려야 할까? 예. 그리고 모든 아이는 부모의 양육을 받고 모든 노인은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가? 예. 그리고 성별 역할 분담은 앞으로도 계속 가져야 할까? 예, 전통적인 방식에. 그래서 이 질문들이, 예, 상당히 좀, 예, 그죠. 예, 심오하면서도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질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들 같아서, 그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쪽, 이게 있어야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던져져야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뭐 이제 앞으로, 예, 그 다음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지구를 인간만을 위한 행성으로 만들고 싶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구의 주인이 누구인가? 예. 지구의 주인이 인간인가? 근데 우리는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잖아요. 예. Maybe not이 아닐까? 예, 그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지속적으로 공존하는 생태계를 원한가? 이게 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 생존학자, 인류학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구는 인간이 잠시 빌려 쓰는 땅일 뿐이지, 예,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예, 근데 우리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거기에 좀 한 표를 던지는 입장이라고. 그리고 뭐 이거 이제 나왔지만 뭐 다행성 종족, 그죠? 행성에서,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찾고 있죠, 다른 행성들을 이렇게. 근데 뭐 다른 행성계는 지구와 비슷한 곳이 있다고는 해요.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은하계에는 없다고 막 얘기하는 것 같고, 예,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막으라고 이렇게 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그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그걸 찾으면, 물론 뭐 우주에서 엄청 푹 해가지고 그 행성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또 빨리 갈수 있는 것들을 또 개발하면, 난 모르겠어요. 예. 나는 그렇게까지 해서 살고 싶지는 않아서. 예. 개인의 취향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의식주 자원을 똑같이 누려야 할까? 이런 얘기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식주 자원을 똑같이 누려야 할까? 과연. 예. 이게 국가를 통이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 지금 질문하는 얘기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국가를 통치하는 어떤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생각해, 한 번씩은 꼭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질문들이겠지. 예. 그래서, 이 학과가 어디지? 저 경영학과예요. 경영할까요? 예. 네. 자기는 그쪽에서 이렇게 정치나 이런 쪽으로 좀 해도 될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는 거 보면, 예, 이런 거 굉장히 좀 거시적인 질문들인데, 예. 이런 질문들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다른 친구들도 한번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개인으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 그리고 좀 이제 고위직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들을 정치인들도 좀, 국회의원들도 좀 했으면 좋겠어. 국회의원 중에 이런 생각하는, 심도 깊게 질문해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국회의원이 이런 질문들을 좀 깊게끔 하고 해야 되는데. 성광이? 네. 네, 교수님. 네. 나요 밑에, 맨 밑에 그 적정 인구의 중요성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기 네네. 얘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제 편협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바에 따르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까지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잖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도 유지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인구 감소,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도 지금 짧게 얘기하자면 그것도 우리 인류가 지금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는 뭐 그러니까 별큰 문제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뭐 나를 통제하는 입장이나 그런 거 아니면 뭐 굳이 뭐 쿨로 가겠지 이런 거고. 근데 이거 저출산 정책을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결혼 제도 자체를 없애면 돼요. 결혼 제도 자체를 없애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게 결혼 제도라는 게, 그러니까 결혼 제도라는 게 원래 내추럴한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결혼 제도는 누가 만든 거냐면 국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통치권자들이 만든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야지만이 이게 문란해지지 않거든요. 뭐냐면 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원래 그 원시 부족 사회나 이런 데 이제 오지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면, 원시 부족들이 이렇게 가보면 그 일부일처제를 하는 데는 없어요. 원시 부족들 가보면 일부일처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거기는 대부분 어떠냐면 일부다처제 또는
일처 다부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예.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국가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정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만든 거거든요. 결혼 제도를 해서 조건 제도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래야 이제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고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든 거라서 실제적으로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그 원래 그것들이 훨씬 더 맥락상으로 맞고요. 왜냐면 농경 사회나 이런데 그리고 수렵 사회 그러니까 그 지역 사회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렵 사회면 그 다부 일처 다부제 뭐 이런 식이 훨씬 더 맞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남녀 이렇게 뭉치는 게 각각 이렇게 효율성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 이런 것들 보면요.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한 놈이 한 놈씩만 이렇게 물고 그렇게 짝 짓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다른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통제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맨날 바람 피고 뭐 그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게 자연적인 게 아닌 게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알고 갔으면 해서 왜냐면 이게 국가를 통제하는 입장에서 그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가 예,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일 뿐인 거예요. 예. 결혼 제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한번더 생각해 보시고 좀더더 알고 싶으면 이제 책이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좀 있을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한번 하고 갔으면 해서 나온 김에 예. 그 얘기를 한 거고 문득 생각이 났어요 네, 요 얘기 감사합니다. 네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중간 시험 관련은 뭐첫 주차에 대충 설명을 했죠. 레포트로 이제 대체하는데 레포트 내용도 그렇고 혹시나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1주차 레포트 그 1주차 그 강의 개요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거나 이런 거는 다음 주에 이제 질문을 좀 하시고 시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레포트랑 중간 시험 레포트랑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시고 그 시험 그거는 원래 이제 한주 동안 해서 하는 건데 2주로 좀 늘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원래 20일 날 제출인데 27일까지로 연장해서 제출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이번 주에 해서 공지로 올릴게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의무사항이나 이런 건 다음 주 시간에 질문 시험과 관련해서 질문 좀 받을게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개인적인 질문 있는 사람 남아주시고요. 오늘 수고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